다리 좀한몇 개를 이제 다리 한 세 개 정도. 한 세 개 정도? 다리 한 세 개 정도? 다리 세 개. 그리고 이 머리도 이 부위마다 맛이 좀 다르니 적당히 한 반 정도 같이. 적당히 반 정도?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 머리도 한 3분의 1 정도만 하겠습니다, 머리. 네. 자, 요거 쏘는 사이즈만 보여주세요. 어떻게 쏘나? 그리고 누나는요. 응. 어서 썰기를 해가지고 네. 떡국처럼. 떡국처럼. 어서 썰기를 해야 돼요. 어서 썰기를 해야 돼요. 떡국처럼. 떡국처럼. 네네네. 선생님, 이 꼬랑지는 그냥 뭉텅뭉텅. 네. 이 꼬랑지는 그냥 뭉텅뭉텅. 이 껍질이 말캉말캉한 것도 요게 또 매력이래요. 같이 포함해 썰어야 돼요. 보통은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껍데기 훌떡 뺏겨놓고 열에 썰는데 그러면 진가 맛을 못 느껴요. 그렇구나. 선생님, 그리고 이 썰어놨는 게 물기가 있으면 안 되니 좀 이렇게 찌우세요. 물기가 있으면요. 간장을 넣으면 또 물이 생기니. 이걸 물기를 찌워야 되네. 자, 물기 뺄 동안 양념 아르켜 주세요. 자, 양념. 우리 거요. 다른 게 별거 없어서 쪽파를 하나는 좀 큼직큼직하게 한 3cm 정도로 썰어 놓고 나머지는 또 송송송 썰고 두 가지로 썰을 모양이래요. 그리고 한 개 정도는 또 총총총총 같이 색깔을 위해서 낼 거예요. 예. 아시죠? 총총총 4등분해서 총총총. 아시죠? 총총총. 고추 씨도 안 제거하고 그냥 쓰죠? 예, 선생님. 그냥 하세요. 양념이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자, 국간장을 먼저요. 두 숟갈. 네. 두 숟갈. 야도 자, 양도간장도 두 개. 두 개. 야도 두 개. 맛소금. 조금 깎아내서 이만큼. 자, 조금 깎아내고. 자, 설탕. 설탕. 야, 원래 큰 숟갈 하나인데 이건 한 두 개 넣어야 되겠다. 큰 숟갈 하면 이걸로 세 개 하면 큰 숟갈 하나입니다. 아유, 고맙소야, 선생님. 둘, 셋. 선생님, 고춧가루는 조금 들어가야 돼요. 이걸로 듬뿍 한 개만. 아, 네. 이걸로 듬뿍 한 개만. 네, 넣습니다. 그다음 깨보생. 깨보생이. 이 뭐 알아서 뭐 이렇게. 마늘은 안 들어가요, 선생님? 들어가야지요. 이걸로 듬뿍 세 개. 네, 세 개. 듬뿍 세 개. 조그만 숟가락으로 듬뿍 세 개였어요. 그리고 요 강원도서는 참기름 안 쓰고 꼭 들기름을 써야 돼요. 그래요? 전라도에서는 참기름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들기름을 써야 돼요. 들기름을 써야 돼요. 듬뿍 두 숟가락 넣어야지, 큰 걸로요. 그다음에 이걸 버무려요? 싹 다 한꺼번에 쪼물쪼물하면 끝이래요. 다 넣고요. 요 양념이 야채랑 먼저 요렇게 잘 요렇게 한 다음에 야를 넣고 전체가 또 쪼물쪼물쪼물 맛있게. 빡빡 문대면 안 돼요. 애기 다루듯이. 그리고 야채는 옆에서 좀 세워놓고 양념 해. 그렇지. 이거 같으시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래. 이거 몽지리 버려. 몽지리. 몽지리 보라고. 몽지리. 싹다. 야가 물커지니 야채가 요래 요 맛이 잘 들으라 하고 그다음에 막판에 싹 해서 얹으면 돼요.